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에게 두려움을 친구인 소녀가 큰 병에 걸려 사병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소녀의 곁을 지키는 할머니의 시름은 자꾸만 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백구를 팔아서 소녀의 수술비를 마련한 것이 좋겠다고. 결국 백구는 진도에서 300km나 떨어진 대전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소녀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계장수의 손에 이끌려 아름다운 진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백구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할머니와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고향 진도와 자꾸 멀어진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도의 즐거웠던 추억을 기억하며 한국 소녀와 할머니를 잊을 수 없던 백구는 마침내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철창을 뛰어넘는 백구. 백구는 지칠 때까지 달리고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와 소녀를 생각하며 백구는 비바람이 불고 낙엽이 전부 달렸습니다. 자리찬 보라가 백구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할머니와 소녀를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고향 진도 대륙과 드디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친 대구 지친 백구. 드디어 할머니가 소녀가 기다리는 고향 집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백구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쓰러지고 맙니다. 할머니와 소녀는 너무나 수척해진 백구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백구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힙니다. 이토록 보고 싶던 고향 진도에서 백구는 할머니와 함께 이제 너무나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